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독특한 곳에 왔는데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사장님께서는 사육방에다가 도마뱀을 한두 마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수백 마리를 풀어서 한 번에 기르시는 굉장히 독특한 사육방법을 고집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다양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센스 아시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야 여기가 이쁜데 분위기가 남달라요. 그리고 추노조나님 소개를 해서 왔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근데 진짜 분위기가 와 여기 파충류 농장 맞죠?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신 김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일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을 거쳐서 안성까지 내려와서 이제 파충류 샵에서 이제 농장을 하게 된 렙타일 빌리지 대표 안병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저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여기 카페 온 건가? 여기 카페 느낌도 나고. 네 여기는 휴식처로 쓰려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여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제 뭐 연인끼리들에도 파충류를 다 좋아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은 맞아요, 맞아요. 싫어하시고 한 번은 좋아하시고 파충류를 갖다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차례도 아니면 음료수라도 한 잔씩 드실 수 있게 공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 드린 거죠. 이야 역시 배려심까지. 아니죠. 아 준우님 왜 어디 도망갔었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아 오늘 준우님께서 또 소개시켜 주셔서 여기 그렇죠. 왔는데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부르님도 네.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갖고 저 혼자 찍기 조금 아쉬워서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 그 공간 있잖아요. 그 네. 굉장히 이색적인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어디 쪽이 있을까요? 아 큰이에요. 네. 아 큰 공간이요. 큰 공간은 이쪽에 있어요. 어 이게 방이 막 이렇게 있는 게 그 예전에 그 역 오리지널 콘텐츠 머니 게임 같은데. 네. 여기가 지금 핫토프 있는 장이고요. 네. 여기 크레가 있는 장이고요. 와. 핫토프가 한 150여 마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합사를 해서 살고 있어요. 와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근데 제 생각에 이거 들어갈 때도 바닥 같은 거 좀 잘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맞습니다. 뭐 크레가 열려있죠? 와 진짜다. 조심하세요 안 밟게. 네. 여기 벽에 보면 상당히 네. 많이 붙어있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진짜 크레스트 게코가요. 얘는 또 심지어 여기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희를. 아이고야 아이고 귀여워라. 어? 채취피 오셨어요? 네. 네 초반에는 네네네. 저희가 이제 한 300마리 정도를 갖다가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300마리요? 네 지금 한 100여 마리 정도는 이제 분양을 갔고요. 오. 그다음에 지금 한 400마리 정도가 이제 여기서 살고 있어요. 200마리가 또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네 축양을 조금 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한 달 정도 축양을 해서 아 번식을 이거 직접 네.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번식을 다 직접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있죠. 오 진짜 진짜 오 여기 엄청 많이 몰려있다. 우선은 그냥 바로 앞에만 봐도 여기 크레가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네요. 이건 이렇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 크레스트 게코는 꼬리 재생이 다시 안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아무래도 성격이 나쁜 친구들이 중간에 분명히 껴 있을 텐데 혹시 꼬리 절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이시는 것 같으세요? 아, 꼬리 절단은 여태까지 발견된 거는 딱 한 마리가 있었고요. 아... 네. 그 정도는 그 사실 개별 사육할 때도 맞아요. 좀 이제 만질 때도 끊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물기 전에 그냥 자기네들이 성질 안 좋은데 피해 다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혹시 먹이를 어떻게 주시나요? 먹이는 지금 슈퍼푸드도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슈퍼푸드를 주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3일에 한 번 정도 갈아주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막 개미도 꼬이고 네. 각종 벌레들을 같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 자세히 좀 봐도 되나요? 이게 지금 슈퍼푸드인데 이거를 잘 먹나요? 예, 왜냐하면 얘네들이 네. 왜 이렇게 길게 됐냐면 밟고 다니면 부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빠지지 말라고 아.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벌레들이나 이런 걸 갖다가 먹는 것 같아요. 아, 만약에 파리가 생기면 파리도 잡아먹고. 네,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크레스게코는 실내에서 많이 사육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육하는 분들마다 사육 방법이 다 다르고 다양한데 지금 저 걸을 때마다 방 땅바닥을 확인을 천천히 하면서 뭐가 없나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무튼 이렇게 사육하시는 이제 사장님도 계시지만 보통은 대부분은 케이지 안에다가 사육을 하시는데 역시 이런 환경만 된다면 저도 한번 이렇게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이야, 여기 지금 버섯균도 좀 많이 폈거든요. 물론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 보시면서 아 저거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환경적으로나 개체 상태로나 오 여기 알 껍질도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분해자들이 분해하라고 먹는 톡톡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이요. 네. 아 여기 알 껍질이 엄청 많네. 네. 크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지렁이도 살고 있고요.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네. 여기에서 이제 애들이 자연적으로 네. 지렁이도 많이 잡아놓고 공벌레, 지렁이 여러 가지 애들을 갖다가 넣어놨거든요. 와. 애들이 이렇게 막 분해하면서 다니니까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실제로 그냥 숲 같은 냄새가 날 뿐이지. 뭐 파충류 응가 냄새라든지 그런 게 진짜 전혀 1도 안 납니다. 절대 꾸밈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오셔서 조금 무서우신 분들은 카페에 계셔도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와 진짜 이런 거를 현실화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습한 곳을 좋아한다고 이제 인터넷상에는 습도를 막 60-70%까지 올리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엄청 습한 데보다는 반건조한 데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걸 느꼈어요. 어? 저기 큰 크레스트 게코가 있는데요? 저기요. 쳐다보고 있네요.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네, 네. 이 친구는 지금 거의 다 베이비에서 빅베이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네. 혹시 어느 정도 되면은 개별로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은 뭐 이 친구들이 성체까지 꾸준하게 여기서 있을 예정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 저도 네. 실험 중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공수가 구별될 사이즈 정도까지 되면요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빼가지고 분양하는 그쪽 방으로 가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암컷들은 지금 이제 옆방에다가 암컷들만 따로 축양할 네. 수 있는 방을 갖다 지금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아, 또 이런 느낌으로요? 그렇죠. 진짜 신기합니다. 네. 나중에 그때도 한번 올 수 있으면 초대 한번 해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방에도 지금 150마리 정도의 개구리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 이쪽 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화이트 트리플옥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벌써부터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매달려 있고 저기 문틈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문 열 때 좀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잘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또 화투프가 색깔이 변해서 보호색이 띄어가지고 오 진짜 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두 마리가 있고요. 와 그래도 준호님께서 오셨을 때 사이즈보다는 좀 더 성장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와 많이 컸네요 그새. 곳에 좀 큰 것 같아요. 오, 진짜 와. 엄청 잘 자라요. 배를 보면 엄청 빵빵하잖아요 애들이. 네. 정말 잘 먹고요 정말 잘 자랍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습한 느낌이 있는데 되게 특이하게도 냄새가 안 납니다. 아까 크레가 있는 방보다 시원한데요 여기가? 여기 이제 그게 훨씬 많아요. 하루에 한 번씩 그물을 갖다 다 해주기 때문에 위에 보면 클러가 훨씬 많아요. 와 이것도 자동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새벽 시간에 맞춰서 야생에도 이제 새벽에 이제 이슬같이 내리잖아요. 네. 그걸 갖다 이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아 진짜 그리고 이제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끔 하려고 지금 하나하나 꾸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라이트 켜니까 보이는데 이게 아래에도 애들이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다 이렇게 개구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양한 균들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도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노출이 돼 있어야지 애들도 면역이 생기고 하니까. 저 하얀 곰팡이는 그 나쁜 곰팡이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 얘네들 다 버섯 종자균이기 때문에 얘가 원래 버섯 공장이었어요 예전에. 아하. 그래가지고 종자균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쟤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피부 좋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피부병을 일으키거나 그런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네. 이제 야외에서 이런 데서 이제 애들이 만약에 죽으면 또 벌레가 엄청 많이 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제가 아직까지는 목격한 바가 없어서 얘들을 갖다 매일매일 봐줄 순 없지만 막 부대기가 껴가지고 막 이런 걸 갖다 보일 수가 없고 보시다 보면 뭐 팔이나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팔이 없다는 게 걔네들이 죽은 사체들이 없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기 뒤쪽에 확인이 안 되더라도 예, 예. 확실한 거는 이게 죽은 사체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68이라고 해서 그 날파리 같이 해서 굉장히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절 안 보이는 거 봐서는 확실하게 이 사육 환경 자체가 지금 잘 꾸려져 가지고 애들이 좀 적응을 잘하고 성장도 잘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건데요. 근데 저 진짜 이것도 궁금해요. 얘네들 먹이 어떻게 주시나요? 그냥 뿌려줍니다. 아 똑같이 뿌려주나요? 예, 그냥 위험하고 미라마고 키트라미 그냥 뿌려주고요. 자기들이 사냥해서 네. 하는 거지 저희가 일일이 먹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더 건강하고 잔잔한 것 같아요. 와 나중에는 그냥 산란장 우물같이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도 산란도 하고 몸도 씻고. 아 저쪽 밖에 산란장이 또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산란장이 있고요. 거기서 네. 산란장 시켜가지고 이제 추워서 이쪽으로 이사 온 거고요. 봄이 되면 다시 산란장으로 갈 겁니다. 사육장 만드는 시즌. 우와 이거 남자들 로망. 저기에서 사육장이 되는 거 만들 때 제가 직접 만들 때 여기서 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이 사장님께서 직접 이제 개성도 확실히 있으시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고히 해서 이런 장비들을 구축하시고 원래 이런 것들을 좋아하셨나요? 만지는 거를? 아 직업이 건축 설비 쪽 직업이었어요. 오 진짜요? 예. 진짜 이것도 운명이죠? 이런 직업을 하셨고 하셔서 저렇게 하신 거라고 하네요. 여기가 세척실이고요. 네? 여기 세척실이래요? 네, 세척실이에요. 여기 이제 애들을 관리해주는 세척실이고요. 규모가 물량이 어마무시하시네요. 여기가 이제 그 사육장으로 가기 전에 네. 여기서 이제 축양을 먼저 시켜요. 한 달 정도. 여기 날짜가 써있죠. 아~ 네, 한 달 정도 이제 부침을 하고요. 먹이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귀뚜라미나 미럼을 다 먹었을 경우에 확인된 애들만 그쪽에다가 넣어서 거기서 이제 축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더더욱 탈락률이나 네. 생존률이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와 보시면요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혼자 관리하시나요? 아니면은 직원분이 있어요. 아 직원분들이랑 하죠? 직원분이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뭐 만드는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고 배웠으면 합니다. 물론 종목은 다르고 분야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치료 도마뱀에서 최강자라고 불리는 리키에너스입니다. 요 마이 갓 이거 보세요. 엄청 크죠? 새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새끼들도 많이 있고요. 추경 중에 있고요. 얘네들은 동일 사이즈라도 크레를 먹기 때문에 합성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네. 크레를 먹이로 인식하죠? 예. 네. 같은 크기라도 먹습니다. 야 얘들은 이제 한 1년 정도 더 키운 애들이고요. 자 유전적으로 리키네스는 자연에서 실제로 크레스게코나 뭐 차와게코나 만나면은 실제로 잡아먹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자기들이 상위 포식자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서 잡아먹는 거를 얘기만 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아 네. 저는 같이 태어났거든요 한 날. 그래가지고 한 통에다 그냥 넣어놨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크레가. 이야 얘는 완전 국방색이네.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왔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재 드립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사장님께서 아까 수백 마리를 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수백 마리씩 오 이게 튀어나온 아이도 있어요.
아니구나. 무튼 뭐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번식을 이렇게 먹었네.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이기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개발을 좀 많이 하시고 번식도 많이 하시는 굉장히 이색적인 살장을 보았습니다. 네, 알이 엄청 많아요. 채집해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미치토마밤에서 최강자라고 불리는 리키였습니다. 귀여워.